Reading body 3, unit 7, review 파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reading body 3, unit 7에서는 비교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교재에 받은 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 비교하는 표현 중에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 배웠어요. 뭐뭐만큼 어떠어떠. 나 뭐뭐만큼 어때요? 뭐 너만큼 잘생겼어? 뭐 사탕만큼 맛있어? 뭐 설탕만큼 달콤해? 이런 표현을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원급.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설탕만큼 달콤한이란 표현, 아니 설탕만큼 달콤한 그렇죠. 이런 거 있었죠. 설탕만큼 달콤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어떤 시 어떤 달콤한이란 뜻으로 단어가 sweet이 있는데요. sweet이 sweeter, sweeter라든지 또는 sweetest 이렇게 되면 sweeter 하면 더 달콤한이란 뜻이고요. 근데 sweetest 하면 가장 달콤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이면 이거를 보고는 sweeter를 보고는 비교급이라고 그러고요. 비교급. sweetest 하면 이거는 최상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설탕만큼 달콤한 할 때는 sweeter를 쓰는 것도 아니고 sweetest를 쓰는 것도 아니고 sweet이라는 달콤한이라는 설탕만큼 더 달콤한, 여기다가 설탕만큼 더 달콤한이라든지 설탕만큼 가장 달콤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달콤한도 아니고 가장 달콤한이 아니고 그냥 달콤한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교를 보고 sweet을 sweeter도 아니고 sweetest도 아니고 sweet를 쓸 거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원급 비교에 대해서. 자, 그래서 피자만큼 맛있는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피자만큼 맛있는 이란 표현은 as delicious as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delicious as pizza 하면은 피자만큼 맛있는 이런 표현이 돼. 자, 그럼 delicious의 뜻이 맛있는이에요, 맛있는. 근데 피자만큼 맛있는 이런 표현할 때 여기다가 뭐 more delicious라든지 more delicious라든지 이거 하면 더 맛있는, 더 맛있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또는 뭐 most delicious 해서 가장 맛있는 이런 것도 쓰지 않고 피자만큼 맛있는 할 때는 그냥 more delicious도 아니고 most delicious도 아니고 그냥 delicious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쓴다고 해서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표현들 살펴보면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요.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치킨은 피자만큼 맛있다. 치킨하고 피자하고 비슷하게 맛있다. 이런 표현할 때 Chicken is as delicious as pizza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있죠. As delicious as 하면 뭐만큼 맛있는 이라는 표현이라면 뭐만큼 맛있는. 그래서 치킨이 맛있는 정도하고 피자가 맛있는 정도가 비슷하다. 뭐 누구는 누구누구만큼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뜻이 치킨은 as delicious 뭐뭐만큼 맛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s의 뜻은 피자만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s와 as 사이에 as와 as 사이에 as하고 as 사이에 어떤 시나 어찌 시를 넣으면 뭐만큼 어떤 또는 뭐만큼 어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친절한 하면 뭐예요? 친절한. 친절한은 kind죠. kind. 친절한 kind인데 그러면 Wilbur만큼 친절한 하고 싶으면 as kind as Wilbur 하면 되겠죠. as kind as Wilbur. Wilbur만큼 친절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원했다. 친절해지는 것을 윌버만큼. 그럼 누가 다 people이 wanted 했다. 오케이. 자, 친절해지다 be kind. 친절해지다 be kind. 친절해지는 것 to be kind. 뭐뭐 하다. 친절해지다도 이거
친절해지다.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되니까 요 to를 합치면 친절해지는 것. 근데 뭐만큼이니까 to be as kind 한 다음에 as we were. People want it. 사람들은 원했어요. To be as kind. 만큼 친절해지는 것. 친절하다. 누구누구만큼 친절해진다죠, 이거는. be as kind는. 근데 to를 붙여서 친절해지는 것. 하고 as Wilbur. Wilbur만큼. People want it to be as kind as Wilbur.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as 하고 as 사이에 어떤 시를 넣어서 누구누구만큼 친절해지는, 친절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달콤한 하고 싶으면 sweet이었고요. 그러면 설탕만큼 달콤한은 as sweet as sugar 하면 되죠. as sweet as sugar 만큼 달콤한 뭐만큼 as sugar 설탕만큼. 그러면 그것은 달콤합니다. 설탕만큼. 그것은 뭐뭐만큼 달콤하다. it is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하는 습관. it is 다음 뭐예요? as sweet as sugar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설탕만큼 달콤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the popsicle 이런 게 되겠죠. the popsicle is as sweet as sugar 하면 그 팝시클이 설탕만큼 달콤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또 다른 거 볼까요? 아,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뭐뭐한을 보고 있어요. 뭐뭐보다 더 어떤. 내가 너보다 더 커. 뭐, 이것은 뭐, 설탕보다 더 달콤해. 이런 걸 보고는 비교급 비교라고 하면 비교급. 그래서 일단 아름다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운은 beautiful이죠. 아름다운 beautiful. 그러면 이제 더 아름다운은 어떻게 표현하냐? and보다 더 아름다운 하고 싶으면 이제 more beautiful 하면 더 아름다운이죠. more beautiful. 그 다음에 n보다 하고 싶으면 than, n 하면 n보다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than n. 이게 더 아름다운이고요, more beautiful. 그 다음에 than n이 n보다도 더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주디는 n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 주디가 더 아름다워요라는 표현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봅니다. Judy is more beautiful. Then, and 하면 Judy is more beautiful. Judy가 더 아름다워요. Then, and보다 이런 표현이 완성되겠죠. 그 다음에 또 큰이라는 표현은 big이죠, big. 그렇죠? 그럼 더큰 하고 싶으면 고양이보다 더 큰이래요. 그러면 고양이보다 더큰 하면 더 큰, bigger than the cat 하면 되겠죠. Bigger than the cat. Bigger 하면 더 큰이란 뜻이고요. 그렇죠. bigger 하면 더 큰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than the cat. than the cat 하면 그 고양이보다도 더 이란 뜻이겠죠. bigger than the cat. 고양이보다 더 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개가 그 고양이보다 더 커. 개의 크기가 고양이 크기보다 더 크다는 문장. The dog is bigger than the cat 하면 되겠죠. The dog is bigger than the cat. 그 고양이가 더 커요. The dog is bigger. 뭐보다? than the cat. 고양이보다. 오케이.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힘센이 나왔네. 힘센. 힘센 뭡니까? 여러분이 항상 먼저 대답하는 습관. strong. 밑에는 더 힘센이겠죠. 누구보다 더 힘센 나올 건데요. 그 물고기보다 더 힘센 하고 싶으면 stronger than the fish 하면 되겠죠. stronger than the fish. 이게 더 힘센이란 뜻이고, than the fish가 그 물고기보다도 더란 뜻이죠. stronger than the fish.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보면, 빌리가 물고기보다 힘이 더 세요 하고 싶으면 먼저 대답. 여러분 먼저 대답. Billy is stronger than the fis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illy is stronger. 빌리가 힘이 더 세요 than the fish. 그 물고기보다도 더. 그 다음에 그 돼지가 윌버보다 더 컸었다. 자, 이거 시제가 과거라는 점 조심하세요. 과거 더 컸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the pig was 써야죠. the pig was bigger than river. 자, 과거에 더 컸었기 때문에 지금 더 크면, 현재 더 크면
was의 현재형은 is죠. 지금 더크다면 the pig is bigger인데 과거에 더 컸었기 때문에 was bigger than Wilbur보다 than Wilbur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또 다른 거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가장 어떤 또는 가장 어찌라는 표현. 가장 빠르게. 가장 어찌? 가장 빠르게 뛰었다. 가장 어찌 뛰었다고? 가장 빠르게 뛰었다. 빠르게는 어찌시죠? 그 다음에 가장 어떤 차? 가장 빠른 차. 빠르는 어떤 시죠? 근데 가장 빠른 하면 최상급이 된단 말입니다. 최상급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한 뭐예요? 또 아까도 나왔죠? 뷰티풀이죠. 아이고, 아름다운. 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고 싶으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그러면 일단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럼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은 먼저 해야 되니까 the most beautiful. 그 다음에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라는 표현은 뭐뭐들 중에서라는 표현으로 of를 씁니다. of the three women 하면 되겠네요. The most beautiful 이게 가장 아름다운이고요. 그 다음에 of the three women 하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자, women 같은 경우엔 저이 여자 한 명은 woman인데요. 여자 한 명은 woman인데 이게 여럿이 되면 원래는 요렇게 S 붙여주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여자 한 명이고요. woman. woman은 여자 한 명인데 women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women 하면 이게 여자들. 오케이, 그래서 of the three women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he most beautiful이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하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장을 완성시키면 엘리가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엘리 is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답이 맞나요? 오케이. 이거 자꾸 선생님이 답이 공개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말하는 버릇을 들이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겠죠. Ellie is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Ellie is the most beautiful. 그다음 뭐뭐 중에서 할때 of를 씁니다. 오케이. 또 다른 거 볼까요? 됐네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교재에서 다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죠, 이거. Judy is more beautiful. Judy가 더 아름답다 than Anne. Anne보다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chicken is as delicious. 치킨은 만큼이나 맛있다. 뭐만큼? As pizza. 그래서 이거는 비교급이고요. 비교급이라는 얘기는 뭘, 비교급이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비교급은 더 어떠어떠한인데 여기서 more beautiful니까 더 아름다운이라고 more beautiful 썼고요. 그 다음에 비교되는 대상 앞에 than을 써서 than and 하면 n 보다 이런 의미가 중요하지 비교급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보다 더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이 비교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chicken is as delicious as pizza는 이런 거 보고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이 원급 비교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급 비교는 okay, as delicious as pizza의 뜻이 피자만큼 뭐뭐만큼 as delicious 맛있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as delicious as pizza 피자만큼 맛있는. 그 다음에 이제 Anne is beautiful. Anne은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고 한 거죠. 이건 비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the dog is bigger. 개가 어떻다? 더 크다. than the cat 뭐보다? 고양이보다. okay, 그래서 이게 더 비거가 더 큰이고요. than the cat이 그 고양이보다니까 뭐뭐보다 더 어떠어떠한 이런 표현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비교급 비교급이라고 한다면 비교급 bigger 더큰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Anne is the most beautiful. Anne이 가장 아름답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이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최상급의 어떤 시죠. 그 다음에 of the three women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뭐뭐 중에서 할때뭐 쓴다? of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네, 필요한 내용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Billy is stronger. Billy가 더힘 세다.
이게 스트롱거가 더 힘센 이란 뜻이고, than the fish가 그 물고기보다 라는 뜻이니까, 이런 표현을 누구누구보다 더 어떤 이란 표현을 뭐라고 한다? 비교급 비교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the pig was, 여기에 Dan Wilbur가 보이죠? Dan Wilbur. 그러면 이게 해석하면 Wilbur보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the pig was, 그러면 그 돼지가 가장 컸었다예요? 더 컸었다예요? 만큼이나 컸었다예요? 이 말하고 Wilbur보다 Dan Wilbur랑 맞추려면 더 컸었다. 윌버보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 pig was bigger. The pig was bigger. 더 컸었다. than Wilbur. 윌버보다. 그래서 이거 비교급 비교죠. 비교급을 가지고, 비교급이란 말이 더 어떤이나 더 어찌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어떻다. 비교할 때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어. 이게 저거보다 더 커. 비교하잖아. 둘을 비교할 때. 더 어떠어떠한, 더 어찌어찌하게. 이런. 집어넣는 걸 보고 비교급 비교라고 하고요. Then people wanted, 사람들이 원했다, to be as kind as Wilbur. Wilbur만큼 친절해지는 것. 그래서 여기에 as Wilbur는 Wilbur만큼이죠. Wilbur보다가 아니고요. Wilbur보다가 아니고 Wilbur만큼이니까 as kind는 Wilbur만큼 친절한. 여기다가 더 친절한이나 가장 친절한 이런 말을 넣으면 이상하잖아. 윌버만큼 더 친절한, 윌버만큼 가장 친절한, 윌버만큼 친절한,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더도 안 어울리고 가장도 안 어울리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원급 비교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as sweet as sugar. It was as sweet. 그거는 만큼이나 만큼, 뭐뭐만큼, 뭐뭐만큼 달콤한. 그럼 as sugar는 설탕만큼. 그러면 여기 뭐뭐만큼 더 달콤한도 어울리지 않고, 뭐뭐만큼 가장 달콤한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더도 없고 가장, 비교도 안 하고 최상급도 아닌 원급 비교죠. 이것도 원급 비교다. 그 다음에 이제 Anne is beautiful. Anne은 아름답고, 그 다음에 Anne이 아름다운데, 근데 Anne은 아름다운데 Judy가 여기에 than Anne의 뜻이 뭐예요? Anne보다죠. Anne보다. 그럼 여기에 Judy는 만큼 아름답다, 아름다운이 어울려요? 아니면 더 아름다운이 어울려요?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여기에 than n의 뜻이 n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n보다 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건 Judy는 더 아름답다 n보다, 이게 가장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한다? 비교급 비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n이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은 그냥 beautiful이죠. 그럼 더 아름다운은 Judy is more beautiful than n,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비교급 비교를 하는 걸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어울리지 않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llie is 어떠고 저떠고 한 다음에 of the three women인데, of the three women의 뜻이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란 뜻이야. of the three women. 그러면 엘리는 아름답다,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아름다운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더 아름다운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이 어울리는지 이걸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는 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가 가장 잘 어울린다? 최상급 비교가 어울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엘리 is, 최상급은 더를 좋아해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더를 붙입니다. 최상급이죠. 최상급. 엘리 특별해서 더를 붙입니다. 엘리 is the most beautiful. 최상급은 특별해서 더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The most beautiful of the three women.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알맞은 거 집어넣을 건데요. 자, I will 뭐뭐뭐. 자, 얘가 will이 양념시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슨 시겠다?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 하다시인 거 쭉 보세요.
그럼 뒤에 to buy a new car. 저 buy a new car 하면 새 차를 사자죠. 새 차를 사다. 근데 to 붙이면 새 차를 사는 것. 새 차를 사기 위하여. 새 차를 사기 위한 새 차를 사서 뭐뭐 해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울리겠습니까? 나는 뭐뭐 할, 여기다 will 뒤에 하다시 놓을 거니까 I will 어쩌고저쩌고가 무슨 뜻이 완성되어야 하냐. 나는 뭐뭐 할 것이다가 뭐뭐 할 거야. To buy a new car. 새 차를 사기 위하여. 그렇죠? to를 붙여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위하여 위한 해서 중에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어울리죠. 그러면 나는 새 차를 쓰기 위해서 뭐할 것이다? I'll save money. 돈을 저금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 I'll save money. 돈 저금할 거야. To buy a new car. 새차 사기 위해서. 됐습니까? 양념치 뒤에 하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lived. 그가 살았었다. In a small, 뭐뭐뭐, 작은 어디 어디에서,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작은 어디 어디에 살았어요.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when의 뜻은 언제라고 물어볼 때 쓰이기도 하고, 뭐뭐 할 때도 된다 했는데, 여기에 he was young은 묻지 않는 말이니까, 언제가 아니고, 그가 young 했었을 때란 뜻이죠. 그러면 he lived in a small village가 어울리겠죠. 작은 마을에 살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마 in을 붙였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언제 살아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살았는데 when he was young 젊었을 때. 이 부분은 어디서 살았는데 in a small village에서. 자, 그 다음에 there are 어쩌구저쩌구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의 뜻이 그 병원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병원에. 자, there are는 여러분들 많이 배웠는데 뭐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합쳐서. 여기에는 이름씨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여러 개 여러 세 형태. 여기 뭐뭐들이 있다. 병원에. 그럼 병원에 뭐뭐들이 있겠어요? There are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이 있죠. Sick people. People의 뜻이 사람들이니까 여럿이죠. There are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In the hospital. 병원에는. Okay. 그 다음에 a little piglet. 작은 새끼 돼지가 will 뭐뭐뭐. 자, 양념씨 will 뒤에 또 여기 하다시 놓으래요. 그러니까 어린 돼지 새끼가 뭐뭐 할 것이다. And 그리고 it will become a big pig. 그리고 그것은 The little piglet 대신, 아이고, little piglet 대신 왔죠. 그것이 큰 돼지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새끼 돼지가 뭐 해서 큰 돼지가 되겠습니까? A little piglet will grow. 자라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념씨 will 이렇게 합쳐서 자랄 것이다. A little piglet will grow. 작은 새끼 돼지가 자랄 거예요. And it will become a big pig. 그리고 그것은 큰 돼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going to. 자, be going to 나와서 be going to. be going to 기억나야 돼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뒤에는 무슨 시 집어넣는다? 하다시죠. 이렇게 합쳐서 그들이 뭐뭐 할 계획이다. Their drink. 그들의 음료수를. 드링크는 여기에 드링크 마시다가 아니겠죠. 여기에 그들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시다예요. 그들의 음료수예요. 드링크의 두 가지 뜻, 마시다, 음료수 중에서 그들의 음료수죠. 그다음에 with a stick, 막대기를 사용하여란 뜻이죠. 막대기를 사용하다가 아니고 사용하여. 스틱을 사용하여 그들의 음료수를 그들은 뭐할 거겠어요? 섞겠죠. They are going to mix. 그들은 섞을 것이다. Their drink. 그들의 음료수를 어떻게? With a stick, 막대기로. The water is more in a cold winter. 어디에 차가운 겨울 속에서? 뭐 어색하긴 한데, 차가운 겨울 속에서, 차가운 겨울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a cold winter. 언제 차가운 겨울에? 그러면 물이, 자, is 왔으니까 여기에 어떤 시겠죠. 합쳐서, is랑 합쳐서 비동사 앞에 어떤 시 와서, 자,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와서. 어떻다가 오면 될 거고, The water is frozen. 온다 하면 되겠죠. The water is frozen.
오케이, 물이 옵니다. In a cold winter, 차가운 겨울에. 그래서 the water is frozen. The little piggly will grow. 그 다음에 I will save money to buy the new car. There are sick people in the hospital. They are going to mix their drink with a stick. He lived in a small village. 이렇게 다 써먹어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할게 뭐가 있나? 자, Kate is kind. Kate 친절해요. John is kind too. John도 친절해요. Kate는 친절하다. John은 친절하다. 투의 뜻이 뭐 또한. 그러니까 Kate도 친절하고 John도 친절하다는 얘기는 Kate는 John만큼 친절하다 하면 되겠죠. 이게 Kate는 친절합니다. John도 친절합니다란 말은 뭐가 만들어지면 되냐? Kate는 John만큼 친절하다. Kate는 뭐뭐만큼 친절하다. John만큼이니까 이거 원급 비교하라는 얘기죠. 이거 문제가. 그러면 Kate is as kind as John 하면 되겠죠. Kate is as kind. 만큼 친절해요. 누구만큼? As John. John만큼. 오케이. 그 다음에 his bag is small. 자, 여기 뜻을 쓰면 그의 가방은 작다죠. Her bag is big. 그녀의 가방은 크다. 오케이. 그녀의 가방은 커다래. 어떤 여자애가 가방은 크고 남자애 가방은 작아요. 그러면 her bag is. 오케이. 그녀 똑같은 의미.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는 그녀의 가방이 더 크다. 한 다음에 그의 가방보다. 그녀의 가방이 더 큽니다. 그의 가방보다. 자, 이번에는 무슨 비교하란 말입니까? 더란 뜻의 비교급 비교하란 말이죠. 비교급 비교. 그러면 her bag is bigger than than his bag. Her bag is bigger than his bag. 그 다음에 chocolate is sweet. 초콜릿은 달아요. 초콜릿은 달다. Candy is sweet too. 자, 방금 문제죠. 두개 푸는 거 봤으면 이제 눈치챈 사람 눈치챘죠. 사탕 또한 달콤하다. Chocolate is sweet. Candy is sweet too. 초콜릿 달고요. 사탕 또한 달아요는 초콜릿은 뭐뭐 만큼 달콤하다. 한 다음에 뭐? 사탕만큼. 사탕보다도 아니고. 사탕만큼이니까 이거 이번에 뭐 해라? 원급 비교하란 말이죠. 원급 비교. Chocolate is as sweet as candy.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yesterday wasn't cold. 춥지 않았다. 어제는 춥지 않았다. Today is very cold. 오늘은 매우 춥다. 그러면 밑에 today is 자, 오늘은 여기에 뭐겠어요? 이 부분의 뜻은 어제보다겠죠. 근데 눈치챘죠. 어제보다. 그럼 오늘이 더 춥다. 어제보다. 자, 어제는 춥지 않았대잖아. 그렇죠? wasn't는 was not의 주임말이고 어제에 대한 얘기니까 is의 과거형 썼죠. 그러면 today는 오늘이니까 했죠. was가 아니고 현재니까 is 썼죠. 그래서 오늘이 더 추워요. 어제보다. 하고 싶으면 today is colder than yester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교하는 표현들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look and write 보고 쓰기. 자, 세 사람을 비교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A는 얘가 제일 말랐어, 그치? 케빈이 제일 말랐고 탐이 중간이고 데이빗이 제일 뚱뚱해. 그러면 자, 케빈이 이제 thinner 했어. 케빈이 이제 thinner 이 친구. 그러면 케빈이 더 말랐다. 케빈이 더 말랐다. 그러면 탐보다 하면 되니까 케빈이 thinner, 케빈이 더 말랐어. 탐보다 than 탐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들 둘이 비교하네.
그렇죠? 여기 David 있고 Kevin 있으니까. 그러면 David이 여기에 이번에 뭐 나냐? Dan Kevin 나왔어. Dan Kevin의 뜻이 케빈보다니까. 여기에 David Fat의 뜻은 그냥 뚱뚱한인데. 여기에는 여기에 이 뚱뚱한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가야 어울리냐? 데이빗이 더 뚱뚱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빗은 더 뚱뚱합니다. 케빈보다를 완성시키면 데이빗 is fatter, TTER이죠. 데이빗 is fatter, fatter than 케빈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키를. 왜냐하면 short라든지 tall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존 있고 제인 있고 케이트 있는데 케이트 키가 제일 크고 제인이 제일 작고 아 둘이 비슷해 보인다 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둘이 도토리 키재기 비슷하니까 여기에 A의 문제는 제인하고 존을 비교하고 있고 둘이 서로 키가 비슷하게 작으니까 자 A는 무슨 비교해라? 원급 비교하란 말이죠. 그래서 제인은 만큼이나 키 작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의 뜻이 제인은 만큼이나 키가 작다. 누구만큼? 존만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원급 비교 제인 is as short as 존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얘들 둘이 비교하죠. 케이트하고 제인이니까 케이트하고 제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댄 제인의 뜻이 제인보다 이 뜻이죠. 제인보다 그러면 케이트가 이 부분의 뜻은 케이트가 더 크다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케이트 is taller than Jane 하면 되겠죠. 케이트 is taller. 비교급 비교급 케이트 is taller than Jane. 그다음에 자 문제 풀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문제는 13번 하나고 체크 T 맞으면 T죠. 맞으면 그러니까 위에 A의 내용이 위에 글을 읽은 거하고 서로 맞으면 T에다가 표시하면 되고 틀리면 위에 내용하고 여기 A의 내용이 틀렸으면 F에다 표시하는 거. 이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런 문제는 이거 먼저 보는 거. 이 내용이 위에 나오면은 그대로 나오면 T에다 체크하면 되고 위에 이 내용이 안 나오면 뜻을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Wilbur made. Wilbur가 만들었다. Piggy banks. 돼지저금통을 여기다 간단하게 윌버가 돼지저금통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T에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윌버 saved money to help sick people. 윌버가 저금했죠. 저금했다. 윌버가 저금 돈 to help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윌버가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았으면 T에 하고 아니면 F. People sold. 사람들이 팔았다. 사람들이 sold는 sell의 과거형이에요. sell이 팔다고요. 그다음에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과거형이 될 건데 sell 속에 did가 들어가면 sold가 됩니다. 사람들이 팔았었다. A pig. 돼지를 to save money. 돈 저금하기 위해. 사람들이 돼지를 to save money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자, Wilbur was a little boy. Wilbur는 어린 꼬마였어요, 남자애.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그는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One day, 어느 날, he bought a piglet. Bought는 buy에 did가 들어간 과거형이라 했죠. 그가 새끼 돼지를 구입했습니다. The piglet grew and grew. 그 새끼 돼지가 자라고 또 자랐죠. grew는 grow에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형이죠. 하다시 속에 과거형.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다시가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자라고 자랐다.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그것이 더 커질 때까지.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죠. 오케이. Wilbur보다 더 커질 때까지 살았어요. then 그러자 그러고 나서 Wilbur가 sold 팔아버렸죠. 뭐를? the pig. And he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했다? Saved money. 돈을 저금했습니다. To help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People wanted. 원했죠, 사람들이. To be as kind as Wilbur. Wilbur만큼이나 친절해지고 싶어 했어요.
They made, 그들이 만들었죠? Piggy banks, 돼지 저금통을. And they, people이죠. People saved money, 돈을 저금했습니다. For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자, 그럼 윌버가 돼지 저금통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They made piggy banks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돼지 저금통 만들었는데 했죠. 그럼 그들은 사람들 대신 왔잖아. 틀렸죠. 그 다음에 Wilbur saved money to help sick people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이 문장 Wilbur sold the pig. Wilbur가 팔았습니다. The pig를 and he Wilbur가 he Wilbur saved money to help sick people이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people sold, 사람들이 팔았다, 돼지를 to save money. 자, 이거 사람들이 돼지를 판 게 아니고 윌버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사람들은 뭘 만들어서 뭐 했어요? They people made piggy banks and saved money 한 거죠. 돼지 저금, 돼지를 키우기가 힘드니까 돼지 저금통을 대신 만든 거지.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내용이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이런 문제가 조금 꼼꼼하게 안 읽어보면, 꼼꼼하게 안 읽어보고 그 다음에 ABC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 다 틀립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큰일 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